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며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내가 없는 곳에서 내 흉을 본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화하죠. 따지죠. 또 성숙해서 참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소리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듣는 곳에서 나를 흉보고 비하해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너무나 심하게 수모를 주고 멸시하는 저런 모든 과정을 참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27절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 자, 오늘은 27절부터 본문인데요. 앞에 26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채찍질로 때려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의 공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수들에게 굉장히 포악하게 다루었어요. 자, 28절에 보시면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갈대를 씌웠어요. 자, 그 당시 왕은 왕관을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너 왕이라고 그랬지? 그럼 너처럼 왕처럼 해줄게 하면서 예,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왕관을 씌운다는 것이 가시로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죠. 왕들이 이렇게 하는 그 홀 지팡이 같은 왕처럼 이제 꾸며주는 거죠. 진짜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희롱하잖아요. 네가 왕이라고 했지? 평안할지어다 왕한테 하는 인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왕처럼 모시는 것처럼 하면서 30절에는 침을 뱉고 예, 그 손에 있는 갈대를 뺏어서 우리 예수님 머리를 쳤어요. 자, 가시관으로 만든 갈대, 가시관인데 이 갈대로 머리를 치면 이 가시가 머리를 박잖아요. 살점이 떨어지고 이게 그냥 여기서 한두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깊숙이 박히면서 고통을 주겠습니까? 또 육체적인 이런 고통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조롱당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죠. 우리도 이렇게 조롱과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문화대혁명 때 지식인들, 뭐 학자들, 교사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을 모자를 씌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아비판하게 하죠.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창살에 가둬서 어떤 사람은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기도 했던 때가 우리가 1960년 대문화대혁명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직접 당한 사람도 있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평생에 그것이 원한이 되고 분노가 되고 복수가 되어서 이렇게 차서 있는데 그 사람의 분노와 원한과 이게 있으면 이것이 자 누구에게 가겠어요? 가족에게 가는 거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직장에 가면 제대로 일 못해 그것 때문에 근데 자기 부모가 그런 걸 당한 사람은 내가 복수하고 말리라. 내가 잘 돼서 복수하고 말리. 복수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예, 이 로마법 사형 죄수들에게 사형에 앞서 채찍질을 하도록 하고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너무 때려가지고 진이 빠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틀거리게 하고 완전하게 예, 탈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손에 못이 박힐 때 그 아픔 예, 그것만이 아프겠어요. 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예. 피가 마르고 물이 없고 이것이 주는 온몸에 주는 고통이 예, 그것을 견디며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억울하게 20년을 살인죄로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 누구누구라고.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살인범이 잡혔잖아요. 진짜 살인범이 잡혔다는 건 이 사람이 살인하지 않은 거죠. 성폭행하지 않은 거죠.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왜 잡혀갔고 왜 살인범이 되었을까요? 증거도 없는데. 고문을 받은 겁니다. 경찰들이 하도 범인이 안 잡히니까 위에서는 장부에서는 아빠가 아주 빨리 잡아라.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오고 소아마비니까 만만한 거죠. 그래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죄를 왜 했다고 자백을 했을까요? 고문을 견디는 것이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차라리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게 낫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목숨이 끝나도록 그때까지 이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 감내할 정도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죠. 조롱과 수모를 당합니다. 자, 어떻게 조롱을 당하는지 우리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이 시대의 풍습이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라 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이 비밀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비밀로 두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뭡니까? 잘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은 호령을 하는 거예요. 왜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왕이란 권세를 가진 자가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죄수로 죽어? 왜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저렇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어? 자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권세라는 것은 왕이란 것은 이 모든 것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권세를 휘두르는 거죠.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왕은 호화로운 궁궐에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왕들은 그 화려한 황금마차를 타고 너무나 많은 군사들을 호위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달랑달랑 오셨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보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세상 나라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보여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어떻게 자기 남을 구원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죄사함하고 받고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는 게 쉬울까요? 그것을 그만두는 게 쉬울까요? 살인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걸 그만두려고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쉬울까요? 그것을 견디는 것이 쉬울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쉬운 분이잖아요. 왜냐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잖아요. 평생 오래된 병자를 다 고치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 한마디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생명, 생사, 화복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쥐락펴락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그래서 예, 자기를 그렇게 침까지 뱉고 예수님이 침을 받은 침 뱉는 걸 당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침 뱉으면 내가 그거를 모욕을 당할 사람인가? 상대방 가만히 안 두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고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조롱을 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이 사람의 육체를 가졌다는 거. 사람의 육체를 가진 자는 맞으면 아프고요.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조롱당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도 자신을 못해서 그 하루 전날 감람산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이 길 안 가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더니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을 거스릴 수 없어서 지금 이 어려운 십자가를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할까요? 이것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은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를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마귀가 아니까 사람들을 조롱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날 이러냐,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훌쩍 뛰어내려서 호령하고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완전히 목을 베고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걸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수모와 핍박을 참고 견디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더 주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기 위하여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박수 받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박수가 떠나면 직분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목사님 저 이거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좋은 게 있습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없으면 언제든지 뒤돌아갔을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참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유혹에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편한 데 관심이 있어요. 내 얼굴이 세워지는 것이 좋아요. 내가 지역장 하다가 교구장 하다가 욕먹으면 속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욕먹으면 난리가 나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습관에 매여가지고 오늘도 무슨 조그만 일에 욕을 먹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하는 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떤 성도가 사역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젊은 집사님이었어요. 이쁘고 중국에 남편이 있고요. 한국에 혼자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교회에 와서 사역반까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웬 멋있는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지요. 정이 났어요.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사역반을 하는데 제가 그때 초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끊으세요. 헤어지세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정을 한 것이 그 남성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그 이성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달콤함과 그거를 교회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버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죄책감이 들지 않는 신천지를 갔습니다. 신천지요. 이단의 사람들이 왜 가는지 아세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거기 갔더니 그런 자신의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다 팽개치고 이상한 열심만 내고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꼭 무슨 로봇처럼 움직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야우야우야 하는 곳에 가니까 마음대로 연애해도 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싫은 거죠. 내 좋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희생과 수고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어떤 분이 병이 걸렸어요. 일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저기 신뢰연사가 있는 분이 계시다 해서 이제 교회를 버리고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분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겼으면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죠. 저도 지난번에 눈이 고장났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무엇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상한 곳에 쫓겨가서 그렇게 기도받다가 죽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어디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 같으면 막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전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불편한 거 버리고 귀찮은 거 버리고 주님 내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신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서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신앙생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 처음 공생애 시작할 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라고 시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이루실 때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자 세상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권세 있는 왕이면은 자 이 당시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뿐히 내려앉으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멋있게 보이죠? 대단하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박수를 치잖아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얻는 건 뭐죠? 내 얼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영웅감이에요. 자기의 공명심이에요.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보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는 존재인지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유혹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부탁인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수 받는 자리, 내 이름을 날리는 자리,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런 자리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 예수님은 유혹했어요. 공생애 시작할 때도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순간 한순간 평생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참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유혹을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하나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 예배당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한 곳에 모이는 예배당을 안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 내 마음을 봤더니 참 저는 이런 하나님 옆에 이런 얘기 돼서 하나님 제가 20년을 이렇게 사역했고 만약에 한국 교회를 했으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몇만 명이 돼가지고 커다란 성전을 지어가지고 세영이 목사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박수 받고 살았을 텐데 뭐 이제 이런 생각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박수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등록교인 2만 명인데 그분들이 자리에 없잖아요. 다 중국 가고 어디 가고. 그죠? 그게 우리 실정이고 우리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초라한 게 싫어서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박수 받는 자리에 내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목회하는 서영희 목사다.
이거를 좀 내세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고장났을 때 이것을 더더욱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주님 가란 곳에 가겠습니다. 하란 일 하겠습니다. 내 인생 다 바쳐서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사역인데 나도 모르게 그런 공명심이 들어오는 것이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만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지금 우리 한중사랑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1대1 양육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당도 없고 뭐 어쩌고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걸 오늘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은 자, 이곳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생각.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마시고 우리 어려움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핍박과 조롱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 자리에 있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고난 후에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고요.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넘어질까봐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